이번에 마비누기 시작해볼까? 이번에 마비누기 복귀해볼까? 친구가 야 마비누기 할만해? 마비누기 뭐부터 해? 할 때 이 영상을 그냥 카톡으로 띡 보내주세요. 2024년 7월 기준 마비누기에 복귀하거나 새로 유입된 유비분들 뭘 어떻게 시작하고 해야 할지 모르겠죠?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비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서버. 서버는 총 4가지입니다. 류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버입니다. 하프, 나이대가 높은 분들이 이용하는 서버입니다. 만돌린, 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있는 서버입니다. 울프, 끈끈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서버입니다. 현재 류트는 7월 18일까지 캐릭터 생성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국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류트, 그 외에는 취향껏 골라주시면 됩니다. 서버가 달라도 경매장이 통합이라서 살만합니다. 다만 파티가 필요한 경우 류트 이외에는 사람 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족, 인간, 엘프,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엘프는 화이트화, 자이언트는 근접특화, 인간은 노멀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엘프를 추천하지만 종족 특정 스킬을 제외하곤 대부분 스킬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자, 서버 종족 선택했죠? 여기선 유비 복귀자분들도 같습니다. 마비노기에 딱 접속을 합니다. 유비분들은 티르코니일이나 마을일 거고 복귀자분들은 덤바튼 광장이겠죠? 먼저 침착하세요. 지금 당장 뭘 안 하면 손해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합시다. 첫 번째, 블로니 추억담을 깨시면 됩니다. 누적 레벨을 2만 정도 올려주고 필수 스킬들도 주거든요. 복귀자분들 중 블로니를 안 깼다면 이거 먼저 깨시고, 다 깨셨다면 두 번째, 길드를 들어가라. 여러분, 게임을 왜 하십니까? 즐기려고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특성이다, 그랜바 해야 한다, 승단해야 한다, 다 저리 집어 던지셔도 됩니다. 복귀나 뉴비분들은 게임을 같이 해야 재밌습니다. 물론 솔플러분들은 패스입니다. 때마침 길드 시스템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하단에 요 아이콘 있죠? 누르면 뭐가 막 나오는데 두 번째 길드 검색 들어갑시다. 여기서 왼쪽 필터를 눌러보면 여러가지 태그가 나오는데 가고 싶은 길드로 마구마구 찾아서 들어가세요. 개인적으로는 초보자 환영 키워드가 들어간 길드가 좋겠네요. 혼자 하느라 낑낑대지 마시고 도움받으시면서 하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를 살펴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키트를 제외하고 이벤트가 거의 상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초보자분들께는 특히나 꿀맛이고 좋은 아이템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요쪽을 상시로 보고 진행하는 이벤트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돈벌이에도 매우 좋습니다. 복귀자분들 중에서 이미 블로니를 다 깨신 분들은 무조건 아르카나 힘링크를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르카나만 찍어도 굉장히 캐릭터가 강해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초보자 복귀분들께 드리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사실 위에 것들을 다 하셨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밀레시안이에요. 마비노기에 적응을 잘했다는 증거겠지요. 이 이후부터는 마비노기를 직접 알아가 보시면서 할 방향을 세우고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도 팁 드리면 좋으니까 다음과 같은 거 몇 개 더 드릴게요. 마비노기 팁, 정보들을 알기 좋은 사이트 네이버에서 마비노기 도서관 카페를 검색하세요. 가입을 하시고 베스트 팁 코너를 살펴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독 한번 하세요. 마비노기 정보나 팁, 돈벌이 등을 알고 싶다면 추천드리는 유튜버는 두 분입니다. 달빛이랑님, 쥐밤님, 이 두 분 채널 강추하니까 꼭 보세요. 마비노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얻고 싶다면 치즈지게 오셔서 고양이 서리님 방송으로 가세요. 초보자들을 환영하고 어떤 질문도 매우 세심하고 친절하게 답해주십니다. 방송 시간도 거의 매일매일 키세요. 아 물론 저도 치즈지게에서 활동 중입니다. 근데 저는 예능 채널이에요. 그래도 오시면 환영하고 도와드립니다. 자자자 끝이 아닙니다. 마비노기 쿠폰 받아가세요. 이거 진짜 등록만 해도 완전 좋거든요. 먼저 쿠폰 3가지입니다. 자, 쿠폰들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쿠폰, 미니 모험가 코끼리 호루라기 그냥 패시입니다. 쓰세요. 정령 무기 추가 계약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기한 기운이 담긴 정령석, 절대로 정령 레벨 1일 때 쓰지 마세요. 후반에 레벨업 할 때 쓰는 겁니다. 따로 쟁여두세요. 알반 기사단 훈련석 선택박스, 요건 그냥 쟁여두세요. 두 번째 쿠폰, 만두머리 가발, 양갈래 만두머리 가발 그냥 의장입니다. 글램베르나 추가 입장권 여러분들은 아직 쓸 일이 없어요. 넣어두세요. 이동속도 40% 증가 포션 아무때나 쓰세요. 물리공격력, 마법공격력 증가 포션 던전 돌 때 쓰세요. 망각의 비약, 환생의 비약 지금 쓰지 마세요. 7월 18일쯤부터 프리시즌입니다. 프리시즌 때 쓰세요. 아껴두세요. 세 번째 쿠폰, 달콤새콤 아이스크림 아로마베어 비치볼 강 의장입니다. 판타지 라이프 지원 패스 상자 패시입니다. 초보자분들께는 비나시 추천드릴게요. 경매장 수수료 50% 할인 쿠폰 쟁여두세요. 1,000만원 이상짜리 물건을 경매장에 팔 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로카드 선택 상자 처음에 멀린 추천드릴게요. 그 외에 로열 전투 경험치 포션, 경험치 상승 황금 열매, 특별한 유물 조각 이런 것들은 그냥 프리시즌 때 쓰세요. 쿠폰 입력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서 우측 개인 메뉴를 누르고 쿠폰 등록을 누르면 지급할 서버 캐릭터 누르고 등록하면 됩니다. 쿠폰 등록 성공하면 바로 인벤토리로 가는 게 아니라 게임에 접속하셔가지고 우측 하단에 이 아이콘 아이템샵 복원하면서 수령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도움 좀 됐으려나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마비노기에서 최적으로 게임하는 방법, 최고의 효율로 게임하는 방법 신경 쓰지 마세요. 즐기시고 재밌게 노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